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은 연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검사에 대해서, 검수죠. 검수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오고요. 저희 회사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제가 또 몰랐던 점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검수 요청이라는 걸 하고요. 검수 요청을 하면 보통 이제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주관기관에서 검수를 하죠. 보통 이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주로 이제 보시면 이런 근거들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 행정기관, 계약예고, 재난, 자치단체 등등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난과 관련해서 일정이 또 조정된 부분들도 있고, 또 디테일한 민법에 가보면은 디테일한 사항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이제 근거를 그때는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근거까지 좀 확인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일 관련돼 가지고 최초로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법은 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부적 지침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법령에 가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규칙에 정부시스템 구조의 지침이 있고요.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56조 검사에 관련된 내용에 이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6조를 가보시면, 여기 있죠? 56조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용어를 이제 보통 이 검수란 용어를 쓰잖아요. 검수.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검수가 이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보면 여기에 보통 검사하고 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합쳐서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고, 사실 이것도 뭐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을 보자면 이 검수라는 거는 검사와 인수를 합쳐놓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사라는 거는 그 주관기관의 공무원분들이 수행사가 제출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그 검사 결과를 이제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그 계약부서에서 그 이걸 인수받아서 처리하고 뭐 대금을 집행하는 거. 그래서 이걸 뭐좀 엄밀히 놔주자면 이 검사는 그 주관기관의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행위고요. 사실 이 인수행위는 행정 쪽에서 처리하는 거를 이제 볼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딱이 검수란 용어가 법에 정의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보면 검사 인수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검사할 때뭘 해야 되냐면 뭐 이런 거에 따른다 돼 있고요. 하나 여러분들 좀 추가로 좀 보셔야 될게 요겁니다. 요거 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 검사할 때 기술 적용 계획표에 따라서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감리가 종료 단계 때 혹은 검수 지원 때이 기술 적용 결과표에 대한 점검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주관기관 분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뭐 해주시겠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기술 적용 결과표를 뒤에다 붙여놓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보셨겠지만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기라는 의미는 뭔가 이걸 보았다는 거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 봤더니 뭐몇 개는 뭐 적용을 했고 몇 개는 적용 안 했고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붙여넣는 수준에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경우 이거를 보고 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써준다든가 이런 있어 이걸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적합 조치 여부는 당연히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종료한 게. 오늘은 뭐그 얘기는 아니니까, 14일에 대한 얘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보시고 볼게. 요 계약 예고 용역 계약 일반 조건. 요거는 여기 링크가 돼 있습니다. 여기 용역 계약 일반 조건 제20조라고 돼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뭐 이렇게 링크해서 가도 되는데요. 내용이 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일단 요 검사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겁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14일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이 14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여기 3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혹시 검수 요청을 했는데,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뭐 어떤 피치 못하게 검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쭉 발생하다가, 그러면 이제 14일이 지날 수도 있겠죠? 뭐 자연재해가 뭐 20일 동안 지속된다든가 하면. 그럼 쭉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게 종료된 시점에, 무조건 3일 이내에. 그거를, 네, 통지를 받나부터 검사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3일은, 그래서 이거 3일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네, 저희 회사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안 얘기인데 이거죠. 네. 지금은 이제 그 저희 뭐 코로나라든가 기타 뭐 재난 등등해서 이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럴 경우엔 7일로 본다. 이렇게 뭔가 고시를 통해서 고시하면 14일이 아니라 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2014년 12월 기준으로 이게 7일인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14일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주영이한테. 네, 7일로 지금 이렇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 숫자가, 네, 기본적으로 14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못할 경우, 피치 못할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끝나고 3일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난법에 의해서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은 7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요 내용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21쪽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뭔가 한번 보시도록. 이거에 이거 보시면 여기 3조 1호에서 정한 재난의 기준에 해당될 때나 혹은 몇 가지 이것도 이제 있네요. 네, 재난인 경우 이 재난이란 것도 뭐 의미상 다양하기 때문에 요 법에 의해서 규정된 어떤 재난인 경우, 그다음에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해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것도 애매하죠. 경기 침체가 그럼 뭐가 경기 침체냐? 대량 실업은 얼마나 됐을 때 대량 실업을 하느냐? 뭐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이런 고시를 통해서 또 정의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서는 여기 지금 재난에 의해서 한게 이제 뭐가 있나 한번 봐보. 제3조 제1호죠. 제3조 제1호. 이거를 이제 재난이란 어떤 거를 말하는지를 정해놓은 거죠. 재난이란 뭐 저쪽 있는 걸 해서 다 해당된다 해서 여기 보시죠. 크게 이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있었고요. 뭐가 있었는데 삭제됐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보면 다 나오죠. 법령.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재난이란 자연과 사회인데 또이 자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그렇죠. 여기에 또 이게 다 법이라는 게뭐 100%를 다 서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타 또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어떤 판단에 의해서 고시로 이제 지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거 이렇다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게. 아까 말씀드린 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14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내용으로 안 되어 있고요. 여기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조문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조문 대비표도 있고요. 개정 전문도 있습니다. 전문을 저희가 발효 한글 등 다운받아서 14장 8절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봤더니요. 문제는 14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뭘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은 보니까 이게 뭔가 장을 잘못 표현한 건지 아니면 네, 뭐 일단 잘못 표현했죠. 14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14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업데이트가 좀안된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이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나 또 이제 봤더니 뭐 특별히 여기 있습니다. 9절에 있는 9절이 몇장 9절 여기 보시면 검사를 해야 된다. 여기도 이제 14일로 돼 있죠. 다만 뭐 천재지변 3일. 아까 한 얘기랑 똑같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 7일. 이거는 이제 여기랑 좀 아까랑 다른 얘기인데 재해법에 관련된 건 아닌데 뭔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는 이제 7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요 내용. 여기서는 좀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막 14장은 존재하지 않고요. 서치를 해보니까 뭐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한시적인 것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요 고가를 장사로 정하는 계약에 관한 고시를 찾아보면 여기 있죠. 특례 적용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요것들 각 조항별로 다른 특례 적용 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하느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까지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올해 12월 31일까지 특례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4일이 아니라 이제 7일인 거죠. 이 특례 기간에 관련된 얘기는 뭐 들어가 보시면 꼭그 일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제20조 제3항 링크가 또안 되네요. 사이트가 에러들이 있네요. 여기 가보시면은 뭐꼭 날짜는 아니고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계약금의 몇 분의 몇을 더뭐 작게 해준다거나 뭐 잔금 신청을 더 많이 해준다거나 해서 뭐몇 분의 몇 이런 것들 보증보험증 금액도 더 깎아준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항에서 이런 거는 이제 자세한 항들은 나중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 있는 건 지금 현재 이제 7일까지로 하는 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누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6개월마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됐죠? 네, 처음에 6월 30일, 12월 31일, 또 6월 30일, 또 12월 31일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확장이 된다면 아마도 2024년 6월 30일까지 또 효력이 생기는 뭔가 생길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올해 말까지 7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나 더좀 디테일에 가서 이제 민법을 보면 이제 이 날짜를 사실 우리가 뭐 그냥 14일 이렇게 하다 보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디테일하게 따지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감리도 이제 12월 20일 날 완료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12월 20일 날이 종료인데, 그러면 이제 10, 저희가 법을 지금 보다 보면 14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3일 날이 이제 종료 생각하는데, 이제 뭐 이것도 생각하든지 이럴 수 있죠. 뭐 이게 빨간색 날은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당연히 빼는데 뭐 이런 중간에 또낀 거는 넣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14일은 이게 20일부터 20일이 포함되나 아니면 21일부터인가. 그다음에 이거 사 여기죠. 3일도 3일이 마무리면 뭐 3일까지 되나 4일까지 되나 헷갈리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가를 또 정해놓은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민법에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민법의 제6장에 가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민법 처음 찾아봤습니다. 뭐 감리 관련된 법률은 많이 뒤져보지만 전 민법이라는 게 이렇게 민법으로 있는, 네, 민법 이렇게 있더라고요. 민법이 있습니다. 네, 양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기 보시면 민법의 6장, 기간에 가보면, 네, 저희 6장, 기간.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궁금해하던 것들이죠. 보시죠. 이렇게 보면, 시, 분, 초로 정할 땐 즉시로 기산한다. 이건 뭐죠? 저희가 뭐 12시 하면 12시부터라는 얘기고요. 1분, 1분부터. 30초 하면 30초부터라는 얘기.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는 기간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저희는 일이죠. 초입은 산입하지 아니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4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된 중에서 20일 날 저희가 검수 요청을 하게 되면 초일 일로 정했기 때문에 이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저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라고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단 오전 0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20일 날 제가 0점 21일 때면서 00시 00분에 만약에 검수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20일도 들어간다는, 그래서 3일이 아니라 그랬더니 2일이 된다는 참 누가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휴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 등에 해당할 때는 그 이길로 만료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이 3일이 뭐 빨간 날이었다, 그죠? 그러면 저희 이제 20일, 21일부터 해서 3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날이 혹시라도 이렇게 빨간색 혹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빨간색에 걸리면 이날이 아니라 4일이 최종 마지막 날이 된다. 검수해 줄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14일과 관련해서, 검수 14일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련한 이제 규정, 법이라든가 이제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주간 기간에서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